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. 제가 군복무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야외 훈련을 했는데요. 훈련의 대부분은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 걷고 밥 먹고 걷고 자고 훈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는데요.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. 예비사가 하나 있었나 보네 이분. 훈련을 나가기 전 신병 3명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한 명이 나가져도 나오지 않게 훈련을 받으라는 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 모두가 긴장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죠. 그런데 훈련 마지막 날 부대 복귀 행군에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무더운 여름에 행군을 처음 해보는 신병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는지 앞에 있는 말년 병장에게 금방이라도 죽을 목소리로 쓰러질 것 같아. 말년 병장에게 라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앞에 있는 말년 병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야 임마! 그 반말이잖아 임마!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. 신병은 당황한 나머지 쓰러질 것 같아요. 라고 열을 붙여서 다시 한번 말을 던졌습니다. 그런데 또다시 말년 병장은 야 임마! 그건 요자로 끝나잖아! 군대는 원래 다가로 끝나니까요. 신병은 실수를 생각해 다시 한번 그럼 쓰러집니다. 순간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웃겨서 먼저 쓰러지게 되고 그 신병은 주사 차량에 몸이 쓰러져 부대를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쓰러집니다. 쓰러집니다. 쓰러졌답니다. 괜찮네.